오랜만이라고요? 아니에요. 저 뭐지? 얼마 전에 드라이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 까매지는구나. 하얀 화면을 띄우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 방송에 참여는 안 돼. 그건 안 돼. 어딨어? 아니, 영화 보다가 지금 몇 시야? 1시네 벌써. 이 필터만이 내 생얼을 가려줄 수 있다. 지직거리는 이 필터만이. 노트북 아니야. 나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소리 안 들린다고요? 소리 안 들려요, 또? 너무 쌩얼이고. 소리 안 들려? 여러분? 여러분? 소리 안 들립니까? 잘 들려? 다행이다. 왜 자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쌩얼이었어. 너무 속상하잖아. 그냥 잠깐. 어머, 얼굴 너무 주황색이잖아. 잠깐만. 잠깐 그 영화 보다가 생각나가지고 잠깐 라이브 켜봤고요. 아니 있나? 소리가 이렇게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들린다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아, 나 지금 머리 엄청 길었어요. 머리 이제 너무 길어서 지금 거의 엉덩이에 닿을 지경이라서 이번에 엄마 명절 때 만나면 잘라달라고 하려고요. 슬램덩크 아직 못 봤어. 지금 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얼른 얼른 다들 보자고요. 새해가 됐으니까 또 신년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팬들이랑 좀 만날 건데, 아, 나 길이만 조금 자르려고. 길이. 그안 들린다는 사람들, 그 인스타 화면 터치 한번 하면, 그 음소거, 인스타가 음소거 돼 있는 걸 수도 있대요. 나 글로리 더 글로리 발려고. 발려고? 보려고. 이제 오래된 이런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오래된 친구들이 있어요. 저 꼼짓고 있어요. 미안. 좀 불량스러워 보여? 언니다! 언니 너무 예쁘더라, 요새. 결혼 사진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 아바타 2 저도 봤어요. 해피 뉴 이어. 고마워. 그래서, 뭐라고, 뭐 얘기하고 있었어, 까먹었어.
왜? 뉴비라서 못 끼는 게 어딨어? 뉴비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의 시간이 얼마가 됐던지도 물론 중요하지. 그 시간에 그 추억은 오래 함께한 사람들과만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추억을 쌓아갈 시간도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속상하게 얘기하지 마. 마치 이젠 우리가 추억을 쌓을 일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나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너네라고 하기엔 오빠 언니일 수도 있지만, 엘비스들이 느끼고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활동하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렇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혼꾸녕 나는 거야, 오늘 밤에 지금, 새벽 2시에 지금, 어? 새벽 1시 14분에, 아니야? 1월 14일이야? 1월 14일이네. 1시 18분에 혼꾸녕 나. 알아? 써, 몰랐어. 범직 오빠, 힘들지 마. 아니, 힘들어도 돼. 근데 힘들 때 혼자 있지 마. 앞으로가 얼마나 기대돼. 그치? 아니야. 27, 28 제일 예쁘대. 나 28이잖아. 근데 6월부터 27이야. 내가 제일 예쁜 시간부터 함께하는 거 엄청난 일이라고. 사실 뭔지 알아? 물론 나의 못난이 시절부터 함께해준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예쁜 시절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나에겐 굉장히 특별한 일이야. 이 모습 잃지 않도록 할 테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해. 약속해. 알겠어? 나 28이야. 나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6월 달 되면 다시 27이야. 1년 받았다. 예! 못난이 시절 없었다고 하는 지금 이 오래된 사람들 뭐라고 하지? 오래된 팬들 애정렌즈 잘 끼고 있군. 앞으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알겠어? 근데 찾아보면 다 나와. 못난이 시절. 우리 엄마도 그때 나 못생겼었대. 안녕.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잘 보고 있어. 너무 좋아.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사랑받고,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제나 응원해. 연락은 잘안 하지만. 내몇 없는 친구인걸? 어둡던 시절이라니, 그냥 못생겼던 거야.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더니 호통칠 얘기나 하고 말이야. 아주 홍꾸녕이 나고 싶은 거야? 결혼 몇살때 하고 싶냐고? 지금 내 인생도 하나 커버가 안 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나? 손으로 마음을 보여달라고? 자, 여기 반. 반은 너네가 붙여. 자연스러웠다니!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난 인위적인 게 좋아. 어둡고 못생겼던 시절이라고? 맞아. 아니, 그냥 갑자기 켜봤고요. 데뷔 때부터 예뻤다고요? 애정렌즈를 아주, 아주 강력한 걸 끼고 있군요. 아니, 나 근데 진짜 몰라. 뭐 할지 몰라. 뭐든 할수 있겠지. 회장님한테 밥 먹자 해야겠다. 회장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해가지고. 저 제발 일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레슨 받고 다이어트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일을 안 시켜 주시는데. 그냥 시켜 달라는 거 아니고 제가 오디션만 잡아 주시면 제가 따오겠습니다. 미팅만 잡아 주시면 제가 고정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일 해야지. 안 그래? 올해 목표요? 올해는 여행 좀 많이 다닐 거고요. 일단 돈 벌어야죠.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올리는 거좀 힘들 것 같고, 뜨문뜨문 올려도 되나? 그 팬분들 만나서 얘기 듣는 그런 콘텐츠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요즘 위 아파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이요? 여행 막 어디 가고 싶은 것보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요. 그냥 서른 되기 전에 좀 돌아다니고 놀고 추억도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 일 제일 하고 싶죠. 일 많이 하면서, 그냥 여러분 기다리고 이런 느낌 안 들게 계속 볼게 있었으면 좋겠고, 미국은 지금 아침인가? 어떻게 들어왔대? 너랑 여행 가야지. 가자, 가자. 그냥, 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나 소통 컨텐츠 하면 소주 마시면서 할 건데 너네 가능하냐? 소주 괜찮냐? 아니면 맥주?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괜찮아? 아, 차 마시는 것도 괜찮아. 술안 마시면. 어쨌든 뭔가 얘기 듣고 얘기해주고 또 들어주고 너네도 들어주고 약간 이런 사실 그 뭐라고 해야지? 컨텐츠로 뽑는다기보다 유튜브를 통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나 요즘 책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사적인 목표를 채우는 그거 뭐라 그래? 그거, 정답 아는 사람 댓글로 지금. 지금 소주 마시고 있다고요? 역시. 그 유튜브를 통한 약간 사리사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더 멋진 단어가 있는데, 뭘까? 어쨌든 그런 걸 그냥 하고 싶어서 뭐 네, 사심 방송이고요.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콧물 났어. 콧물 왜 났어? 아,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그렇고요. 어쨌든 올해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올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길, 여러분과 만날 날들이 더 많길, 더 많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길. 아유, 같이 늙어가는 세상, 늙은이 이런 거 하지 말지. 이거 예쁘지? 내가 했어. 오호라, 오호라 네이티브 내가 했어. 귀엽지? 그리고 실컷 떠들었고, 이제 딱 99명 되면 끕니다. 오늘도 즐거웠다. 안녕. 아이, 2명 빨리 자러 가. 2명 자러 가. 빠이빠이.